시대를 여는 방송 생방송 복지TV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왕년에 부르다 요즘에 못난 내가까지 열심히 부르고 있는 여러분의 엔돌핀 행복 바이러스 덕강 이부영입니다.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열심히 부르고 있는 가수 여정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요 전화 한 통으로 한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전국 나눔 노래자랑. 오늘도 아주 예쁜 우리 수아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화를 해주실 신선아 수화 통역사님이십니다. 네. 오늘도 신선하게 오늘 문을 활짝 여는 건가요? 예, 자 그럼 신선하게 시작을 해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벌써 예. 오늘이 무슨 날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6월달은 참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네, 호국보훈의 달. 네, 그렇죠. 호국보훈의 네. 달인데요. 네. 오늘은 특히 또 6월을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하고 네. 일일 장원분들과 함께 네. 실력을 겨루는 월말 결선 날이기도 합니다. 아, 월말 결선이구나. 아, 벌써 이렇게 2017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1월 1일 새해 인사했던 것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났네. 그러니까요. 반이 됐네. 그래서 뭐 지금 20살은 네. 20.5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네. 네, 세월의 반이 지나가지고. 네. 자, 오늘 월말 결선인데요. 중요한 네. 거는 상품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상품. 어떤 상품들이 기다리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소개요? 예. 먼저 우정동상 수상하신 분께는 유황 비누를 드리고요. 네. 희망 은상께는 천연 식초를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배려금상 수상자에게는요 홍삼 액기스를 드리고요. 네. 그럼 바로 오늘 장원하신 분은 어떤 선물을? 나왔습니다. 네. 재산께는 디지털 카메라.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월말 결선에 또 장원을 하신 분은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말 결선에 나갈 수가 있죠. 연말 결선에 나가서 장원을 네. 하시면은 대상을 타시면은 네. 냉장고, 세탁기, 카메라. TV 막 상품이 쓰드룩 아니요 그거 가지고 시집 가도 될 건데 혼수 장만 제가 전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정희 씨는 안 돼요. 안 돼요? 네, MC는 그 해당이 안 되고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네. 모두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네. 월말 결선이기 때문에 일일 장원분들만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오늘 생방송에서 또 즉석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네. 오늘은 안 되죠. 네, 네. 오늘만 안 됩니다. 안 되고 월요일 날부터 또 가능하니까요. 네. 오늘 이렇게 예약 참여를 해놓으시면은 네. 또 월요일 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생방송 참여는 안 되지만 예약 참여는 가능하다는 거를 네. 다시 한번 또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떨립니다. 첫 번째 어딘가 오늘 월말 결선. 와, 첫 번째 분 전북 전주시로 전주시네 이경자님이시고 6월 1일 날 장원하신 분입니다. 자, 6월 1일 날 장원하신 이경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와, 반갑습니다. 네, 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호국 보훈의 달을 이제 달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근데 오늘 또 첫 번째 참가자로 6월 1일 날 장원하셨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근황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지냈는가 궁금하네. 그냥 바삐 요새 네. 저 밑반찬 담는 계절이라요. 밑반찬. 아, 네네. 아, 뭐 담으셨어요? 노각도 좀 담아놓고요. 노각. 네네. 네. 네. 오이소박이도 좀 담고요. 오이소박이. 맛있다. 네. 또 깻잎 이것도 안 담아요, 깻잎? 아, 깻잎은 아직 안 나오죠. 아직 안 나온가요? 네네. 제가 예. 잘 몰라요. 좀 있으면 그것도 담죠. 열매로 된 거 뭐죠? 열매? 예. 오미자요? 매실. 아, 그래, 맞다. 매실도 다 담았습니다. 담았어요. 네. 어머님 너무 부지런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디 자녀분들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러신가요? 네, 그렇죠. 야. 저도 자녀라고 생각하고 조금 보내주셔도 괜찮은데. 네, 그러죠, 뭐. 예. 내가 네. 전주이가라는 거 알죠? 네. 근데 전주에서 전화 주셨으니까, 뭐, 아들로 생각하고 좀 보내주시면 되는 거지, 뭐. 네. 예. 아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예. 네, 어머님. 네, 이제 자, 노래할게요. 네. 네. 자, 우리 전주시의 이경자님의 노래 들어볼까? 요!
세월 가면 잊을 거라고 그 누가 말을 했던가. 한 번쯤 마음인데 그리 쉽게 잊을 수 있나. 돌아와요 돌아와요 나의 곁으로. 사연일랑 묻지 않을게요.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으며 지금도 잊지 못해요. 어머니 노래 좀 하시구만. 박수 한번 치죠. 오늘 월말 결선이잖아요. 노래 좀 하셔. 그러니까 네. 월말 장원을 하죠. 근데 제가 네. 보니까요. 네. 6월 1일 날 네. 장원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6월 30일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과 끝을 어떻게 네. 장식을 하실지 오늘 참 기대가 되고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또 오늘은 또 우리가 퀴즈가 있는 날이니 퀴즈는 해야 되겠죠? 금요일 퀴즈. 변함 없이. 자, 팔도의 사투리를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네, 꼭 먹고 사투리도 맞추고 알도 먹고 상품도 받고 받은 거 다 받습니다. 네, 자, 알쏭달쏭 사투리 퀴즈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의 퀴즈는요. 세레피따, 세레피따는요. 네. 이것을 뜻하는 경상도 사투리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보통보다 예. 더 자주 있거나 일어나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아, 쉽게 접할 수 있다. 세립다. 세립다. 이거를 예. 표준어로 하면 예. 무엇일까요? 세립다, 세립다. 예. 오늘의 퀴즈입니다. 세립다. 1번 많다. 2번 부족하다. 3번 적당하다. 아, 아니 부족하다, 적당하다는 아닐 것 같은데. 두 개는 일단 아닌 것 같아. 세립. 세리빗. 이걸 빨리 말하면 세리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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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많이 부산에서 살 때 내가 보면은 세리빗다. 네. 야, 세리빗다. 그럼 많다 이 말이에요. 많다. 흔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 흔하다. 많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그러네. 그걸 빨리 얘기하면 세리빗다. 이렇게 하거든. 세리빗다. 세리빗다. 아, 좀 발음하기가 좀 힘들다. 네. 그죠? 아무튼 정답을 네. 아신 분은 060608-1004번을 누르시고 퀴즈 참여는 몇 번? 4번입니다. 4번을 누르시고 정답이란 번호를 딱 누르시고 수화기를 딱 누르시면 번호가 딱 찍힙니다. 정답을 딱 맞추신 분께는 가벼운 추첨을 통해서 뭘 드릴까요? 두두두두두두 MC들의 사인 CD와 그리고 맛있는 쌀을 드립니다. 예, 다섯 분께 드리네요. 그렇습니다. 예,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예. 아마 아시겠죠? 그렇죠. 2번, 3번은 난 아니라고 단정은 지금. 저희도 같이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답 없어요. 우리도요. 그런 예.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분 불러보시죠. 두 번째. 자, 첫 번째 분도 신경자 어머님이, 아, 이경자 어머님이셨는데, 네. 두 번째 성함이 똑같으세요. 예, 네, 이분은 성만 틀려. 6월 2일 날 장원하신 네. 포항시에 사시는 신경자 어머님이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보영 씨, 여정인 씨.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월말결선에 참가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디에 많이 얘기, 지인들 분들께, 친척분께, 친구분께 많이 얘기해 놓으셨어요? 아니요. 왜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럴 줄 알았어. 되면 그냥 재방송 있으니까. 아니, 근데, 어머니. 네. 저 앞에 저 이경자 어머니 부르신 거 들으셨죠? 예. 오늘 노래하신 분은 노래깨나 하신 분들이거든요, 사실. 예, 예. 그러니까 이 대열에 우리 포항의 신경자 어머님이 함께 대열에 끼었다. 이 자체만으로 또 축하드린 거예요. 아. 그럼요. 자랑해도 돼요, 이 정도면요. 예. 아, 그래도 어머니 욕심 예. 좀 부리셔야죠. 그죠, 어머님? 오늘 무슨 상 받고 싶으세요? 대상이지. 오늘요? 예, 네. 대상이지. 아유, 상은 뭐, 욕심 안 내는 사람, 안 낸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그러죠, 그렇지. 그런데 바라지는 않고 그냥 열심히 해볼래요, 그냥. 그럼요, 열심히 하시면. 네. 열심히 하시면 또 꿈은 맞아요. 이루어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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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버리면 노래도 부드럽게 잘 되는데 욕심을 버리면 막 소리만 깨끗 질러져요. 우리 가수들도 그러죠. 맞아요. 네. 네. 소리만 막 질러져. 그러니까 오늘 편안하게 지금 마음처럼 이렇게 잘 불러주십시오. 네. 예. 파이팅! 자.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포항의 신경자님의 노래 들어볼까? 요!
지나가다가 내 생각나면 날 찾아오라고 하던 당신의 그 말이 생각이 난다. 내 가슴을 자꾸 때린다. 태어난 사람은 아직도 혼자라는데 남겨진 추억으로 살고 있다는데 네 곁에 누가 있기에 못 찾아가요. 미안해요. 당신 정말 행복해야 해요. 네, 이야. 박수. 편안하게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저 신경자님. 첫 번째 또 이 경자님도 잘하셨고 경자님 두 분 다 잘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네. 경자라는 성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응원과 이게 길을 쫙 주신 것 같아요. 네. 자동차 타가지고 요즘에 문 쾅 열면은 문콕. 그렇기 때문에 예, 주차장 넓이가 이제 앞으로 지은 건물은 넓어진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넓어진대. 꽤 많이 넓어진대. 내릴 때 이렇게 힘들 때도 그러죠, 있고 그렇죠. 진짜 이게 열다 그럼요. 보면 옆에 문 콕.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예, 탁 이렇게 열릴 때가 있잖아요. 예, 그 정말 미안하고 그쪽도 또 기분 상하고. 맞아. 예. 근데 문을 콱 닫을 때 닫는 사람이 있어. 세게. 예. 문을 세게 닫으면 뭐가 놀라는지 알아요? 자동차가 놀라겠죠. 근데 뭐가 된지 알아요? 문을 세게 닫으면? 네, 뭐가 또 된지 알아요? 뭐가 될까요? 식용유가 돼. 문을 세게 닫으면 식용유 된다고? 네. 나 이해 못 하겠어. 못 하죠? 네. 네. 식용유가 어떻게 될까요? 카놀라요. 어? 카놀라요. 카놀라요. 식용유 이름. 아. 차가 놀린다 이 말이지. 아, 카놀라요. 그러네요. 카놀라요. 식용유가 돼, 문을 세게 닫으면? 제가 조금 늦었어요, 이해력이. 네.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으신가요? 아이, 아니야, 안 그래요. 혼자 네. 그래요. 네. 자, 또 이제 세 번째. 6월 5일 날 장원을 하신 광명 씨의 이은영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TV 소리를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보고 계시면서 기다리셨나 봐요. 예. 나 3번인데 예. 어떡하지? 지금 나갔다 와갖고 아. 노래교실 갔다 왔거든요. 그러셨어요. 오늘 가서 일단은 목은 풀고 오셨네요. 아 예, 근데 형 너무 늦을까봐 지금 막 헐레벌떡 왔더니. 아 그러셨구나. 예. 그럼 오늘 저 어떤 노래 저 배우셨어요? 오늘요? 예. 오늘은 그냥 노래자랑이로 했어요. 아 노래자랑으로. 네, 금요일 날은 예, 나와서 한 사람씩 해보라고 그래요. 한 사람씩? 아~ 네. 야, 어머니도 재밌겠다. 나가셔서 노래하셨어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야기하셨어요? 나 오늘 월말 선생님이 예. 안동역 불러, 저를 부르면서 나와서 안동역 해보시라 그래서 예. 안동역 부르고 왔어요. 예. 오늘 저 복지TV 나눔 노래자랑 내가 월말 결선에 나간다고 자랑 좀 하시지 그랬어요. 이번엔 자랑 안 했어요. 저번에 자랑했었는데. 이번에 성적이 좋으면. 아, 좋으면 얘기하고? 좋으면, 네. 그러셨구나. 오늘 이상하게도 오늘 다 이제 월말 개선 세 번째지만 네. 다들 이야기를 안 하시고, 네. 나 일단은 이제 해보고 할란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머니? 네. 네. 두 분 노래 아직 안 들어보셨겠네요. 지금 들으셨으면은? 예. 네. 예. 그럼 두 분 별거 아니었으니까 그냥 열심히 이은영 어머니가 열심히 하시면 1등 하실 거예요. 아유. 네. 이렇게 또 이부영 씨가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네. 네. 편안하게 하세요. 어머니 집에서 네. 하시니까. 네. 예. 너무 잘하려고 하면 노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냥 네. 편안하게 그냥 부드럽게 그냥요. 파도 치듯이 아유, 이렇게 살랑살랑 네. 살랑 부르시면 잘 될 겁니다. 네. 자, 노래 듣겠습니다. 네. 우리 강명 씨의 이은영님의 노래 들어볼까? 요!
이제는 애원해도 소용없겠지. 변해버린 당신이기에 내 곁에 있어 달라 말도 못하고 떠나야 할 이 마음 추억 같은 불빛들이 흐느껴 우는 이 밤에 상처만 남겨두고 떠나갈 길을 무엇 하러 왔던가. 네. 급하게 달려오셨다는데도 이렇게 편안하게. 그러니까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불러주시네. 예. 지금 이제 세 분 불러주셨는데 세 분 다 진짜 노래 편안하게 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수 뭐 못지않게 충분한 가수 실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번째 분은 6월 네. 7일날 장원하신 안산 씨의 유광숙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장님 이병 씨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유광숙님, 그 뭐야 반찬 팔고 영수증 써드릴 거죠? 네네. 노래 잘하신 거.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잊어버리시도 않으세요. 이런 날은 좀 모른 척 해주셔도 되는데. 아, 맞아요. 예, 노래 잘하셔. 긴장 안 되세요? 예, 예, 그냥 하는. 근데 거지. 오늘 목소리가 이렇게 점점 좀 이렇게 줄어들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소리 네. 아끼느라고 이따 노래할 때 그냥 가창력을 발휘하시려고. 네. 근데 요즘에 네. 그 반찬 아까 그 밑반찬 전주의 어머니 네. 이경재 어머니 밑반찬 담으셨다고 했잖아요. 매실도 담고 여러 가지. 근데 네. 요즘에 반찬 가게에서는 어떤 게 가장 많이 팔린가요? 아, 요즘에 더 뭐 열무김치. 열무김치 맞아. 열무김치 넣고 고추장 좀 넣고 드시고. 양푼에다가 그냥 네네네. 참기름 좀 넣고 딱딱 비벼서 맛있겠다. 네. 나는 열무김치를 제일 좋아해. 진짜요. 식당에 가면 열무김치 난 두 사람씩 먹어. 그래서 꼴보기 싫다고 하지 말아 그러더라고. 너무 많이 먹는다고 열무김치를. 그리고 그 아주머니 저 우리 양푼 하나 주셔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거기다 참기름 좀 넣어서 주면 좋고요. 그러면 저 참기름 딱 넣어줘. 딱 부어가지고 비벼서 고추장이라. 그러면 오늘 네. 유광수 어머님은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저는 콩과라서 콩국수 해 먹었어요. 콩국수 나도 좋아한데. 그래요. 이제 그만 그만 하시고 좋아요. 빨리 노래 빨리 가시죠. 네, 가자고 그러면. 네네. 자, 우리 저 노래 잘하시는 안산 씨의 저 유광수님의 노래 들어볼까요? 요! 사랑한다고 영수증을 써줄 거야. 내 사랑은 당신뿐이라고 그렇게 써줄 거야. 어느 날 살며시 내 가슴에 들어와 사랑에 짓짓고 사는 너.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바다만큼 대산만큼 사랑해. 당신은 내 사랑의 모든 것. 가슴으로 거야. 사랑한다 써줄 거야. 잘하시죠? 너무 잘하십니다. 구성지게 진짜. 안산의 그 가수로 저
우리가 임명장 드렸어 이미. 이미 드렸어. 네. 아, 써줄 그, 거야 이렇게. 아. 그 꺾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꺾기도 잘하시고. 그러게요. 네, 임명장 이미 드렸는데 진짜 드릴만하죠? 그리고 자신감 있게 발음 예. 전달이나 느낌 전달도 확실하게 해주신 거. 아, 이거 심사 평가가 좋습니다. 아, 예. 자, 야, 그 저, 오늘이 예. 그 6월 30일인 거 알고 계신다 그랬죠? 예. 어, 근데 예. 지난 그 역사 속에 보면은 예. 6월 30일 날 예. 어떤 일이 있었던가 혹시 기억나세요? 모르지, 내가 뭐 금방 있었던 일도 모르는데 내가 뭘 어떻게 알겠어? 그렇긴 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4년이에요. 네. 6월 30일에 네. 한국인 오르가니스트 한지윤 씨가 한국인 최초로 네. 니른베르크 국제 오르간 콩쿨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시구나. 그날, 오늘 그날. 그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3위를 차지하신 분이 계신데 어느 나라 분인지 알아요? 그 우리나라 분이니까 물어보시는 거 아닐까? 그렇죠. 아, 진짜 눈치, 우리나라 분이에요? 눈치가 이제 빠르구만요. 우리나라 분인데 한혜다 씨, 네. 손혜다 씨인데 그 손혜다 씨가 3위를 하셨어요. 근데 이 1위 하신 한지훈 씨하고 네. 대학 동창이시래요. 이야. 야, 훌륭하신 대학 동창 분들이네, 두 분이. 그러게요. 아. 친구, 예. 친구를 잘 두면 서로서로 뭐, 아, 그러게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했어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좋은 일만 하면서. 맞아요. 예. 맞아, 멋지게, 맞아. 재밌게, 살, 즐겁게 살죠. 그러면요. 예. 세계적으로 권위를 가진 오르간 콩쿨 대회에서 예. 1위와 또 3위를 차지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확 다 휩쓸어버린 거잖아요. 예. 두 분 정말 정말 대단하시고요. 예. 이 최고의 위치까지 오르기 위해서 두 분 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까. 그럼요. 우리 저희들이 예. 또 많이 또 본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네.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지훈님, 네. 손애자님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또 말씀드리지만 월말 결선이니까 네. 다음 내년에 6월 30일 날 뭐 했지라고 하면은 네. 이 콩쿨 대회 1위가 바로 네. 오늘의 예, 예. 장엄하는 신분이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오, 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니까 예. 예. 장원 2부형.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요. 당연한 거야. 네. 아무튼 저 우리 복지팀이 생방송 전국 네. 나눔 노래자랑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6월 말일 월말 결선의 날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고요. 뜨거운 여름에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보고 계신 분들은 생방송 참여는 네. 즉석 참여는 되지 않지만 예약 참여는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걸어주셔서요. 예약 참여해 놓으시면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전화를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이냐면 다섯 번째 네. 6월 8일 날 장원하신 하남시의 박병순 아버님이시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에 뵙겠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아버님, TV 소리 줄여주세요. 꺼버렸어요. 아유,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꺼버렸어요. 예. 네. 네. 아버님, 오늘 예. 나훈아의 평양 아줌마 부르시는데요. 예. 연습 몇 번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아유, 연습은 안 왔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강의까지 알았는데. 강의까지? 참 나훈아 노래가 그렇게 어려워요. 쉬우면서도 네. 어려워요 이게. 네,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내가 그렇게 그동안에 몸이 아파가지고 네.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월말 결선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셨구나요. 네. 예. 아무튼 이렇게 월말 결선에 나오시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아유. 정말 날아가는 것 같죠. 뭐 그죠? 저기 텔레비 저 전국 예. 나눔 노래 자랑하고 같이 그냥 예. 생활 오는 거예요. 예. 또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노래 꽤나 하신 분들이 다 지금 모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노래 덜덜덜 떨리죠. 뭐. 노래 들으니까 우리는 다 잘하시니까 너무 기분이 아니, 좋아요. 그냥.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떨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가수들 또 그렇게 뭐... 40년 노래하신 가수 선배님한테 물어보면은 무대 올라가기 전에 어떠세요? 맞아요. 그러면 나도 조금 긴장해 항상. 가수들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남 앞에 남 앞에 예, 아버님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예. 예. 40년을 나도 이제 뭘 했는데도 예. 그래도 떨려요. 그럼요. 긴장돼요. 긴장돼. 그런다니까요, 이게. 저희가 사랑해. 응원 드릴 테니까 예. 편안하게 불러 주세요. 예. 예.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자, 하남시의 박병수님 노래 들어볼까? 요! 하루에도 열두 번씩 그리운 고향 엎어지면 코 닿을 듯 가까운 고향 어허허 어머니 아버지 불러보는 평양 아줌마 야 잘하셨습니다 편안하게 잘하셨죠? 네. 아유, 예. 목소리가 네. 옛날에 그 성우 그 지금은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뭐, 뭐죠? 예. 이렇게 할 때 그 목소리가 예. 막 생각이 나면서 성우 하셔도 되겠어요. 오. 좋으세요. 뭐 하셨는가 다음에 물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예. 조선시대 있죠. 조선시대. 오늘도 퀴즈가 있어요? 월말결선인데? 조선시대에 가장 예. 날씬한 왕비가 어떤 비인지 알아요? 날씬한 왕비? 예. 조선시대. 뭐 날씬비가 아니고 누굴까요? 아우. 모르겠다. 날씬한 갈비. 갈비. 똥나라 갈비? 똥나라 왕비는? 똥나라 왕비? 예. 똥나라 왕비는? 응가. 변비. 변비. 그 변비약 만드는 제약회사 있죠. 예. 그 제약회사의 선전 문구는 광고 문구는 뭔지 알아요? 뚫어드립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와, 맞아요? 50%는 맞췄어. 확 밀어드립니다. 아닌가? 확 뭐예요? 거의 50% 맞췄다고 네. 보고 응. 시간 관계상 네. 싸게 해드립니다. 싸게 해드려. 아 그런데 참 우리 한국말은 참 여러 의미가 있어가지고.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참 자 그러네요. 다음 분 불러보시죠. 한번. 네, 자 6월 9일날 네. 장원을 하셨습니다. 경기 안양시로 가는데요. 네. 우와, 저희랑 같이 했던 우리 심기남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6월달에 두 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더운 예. 여름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유, 여름에요. 지금 오늘도 좀 나갔다 왔는데요. 그, 내가 체력이 딸려서 그런가. 예. 더위를 되게 못 참아요. 예. 그래갖고 조금 힘들어요. 힘들어도 아니, 체력이 딸리는 것도 있지만 더위를 잘 견디는 사람이 있고. 예, 또 못 예. 견딘 사람이 있고 겨울을 또 잘 견딘 사람이 있고 못 견딘 사람이 있고 이러더라고. 근데 저도 여름이 가장 곤욕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름에 조금만 해도 지치고 다 못 견뎌요. 근데 또 건다가 추운 것도 빨 못 견뎌요 또. 맞아. 저도 그래. 저는 오히려 추운 게 더 낫더라고요. 나도 추운 게 좀 더 나아요. 왜냐하면 네, 추운 건 네. 따뜻한 데로 가면 되는데 더우면 네. 막 에어컨 바람도 싫고 머리 아프고 막 땀 막 네. 여기저기 나고 짜증나요. 짜증나고. 그래도 뭐, 사계절 돌아오니까 또 금방금방 바뀌니까 그런 맛으로 네. 또 사는 거죠. 그죠? 그럼요, 아름답죠, 우리가. 네. 옷도 또 여름 옷도 한번 입고, 겨울 옷도 입고, 봄 가을 옷도 입고, 네. 그러면서 계절의 변화도 느끼면서 또 살아가는 거죠. 네. 네. 야, 어머니, 그러면 지금 네. 물 한 잔 드셨어요? 물 그냥 이렇게 많이는 안 먹고요. 네. 조금씩 먹었어요. 아까 점심 저기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왔거든요. 예. 지금 더위 드셨다 하셔가지고 노래하실 네. 때 또 불편하실까 봐. 예. 네. 아니에요. 조금씩 먹었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괜찮습니다. 조금씩 자주 드신 게 좋대요.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요. 네. 조금씩 드신 게 좋은데 나는 또 물을 먹으면 그냥 찬물을 한 컵씩 그냥 한 바가지씩 먹어요.
너무 차고 저는 그렇게 그러고 나서 좀 있으면 배 아프다고. 참 나 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좀씩 드세요. 저는 그렇게 못 그렇게. 먹고요. 예. 물 물컵을 여기다 옆에 갖다 놓고요. 놓고. 네네. 아 좋대요. 이렇게 자주 자주 마셔가면서 그렇게 예, 예.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네. 이제 물을 드셨으니까. 네. 우리 또 이제 신인아님께서 노래를 또 잘 하시죠? 아유 그냥 그렇죠 뭐. 예 아니 잘하세요. 그때 네. 우리가 그 장훈 뭐 누구나 장훈 안 우리 가요? 우리 금요일에 일을 장훈 분이니까 저희가 신경 많이 써드릴 테니까 잘해주세요. 응원 딱딱. 예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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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양 씨의 신기남님의 노래 들어볼까요? 요! 나만가 구비 구비 그림 같은 성풍어 물 한 개 피 강물에는 억수가 춤을 추네 대나 잘하셨습니다. 아주 우리 신기남님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6월 12일 날 장원하신 광주 남구에 사신 김천호 아버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복지TV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수고하시는 담당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네. 우리 아버님께서는 겨울을 잘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서 저 슬기롭게 보내신가요? 겨울은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고 그래놔서 네. 운동도 하기도 그렇지만은 그래도 일을 하고 네. 활동을 해야 예. 이겨낼 수 있다. 그래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 저는 내복 네.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내복이요? 내복. 그 방법은 아주 그게 아닌가 봐요. 내복? 내복. 내복은 와. 아직까지 안 입고 있어요. 진짜요? 진짜? 예. 입으셔야죠. 60년대 입고 아직까지 안 입고 있어요. 야, 건강하신 이야. 거예요. 왜냐면 우리 김철호 아버님은 이게 움직이신다 하잖아요. 열심히. 왜? 그래야 건강관리가 유지가 되거든요. 가만히 앉았다가 일어서려고 하면 다리도 힘도 없고 안 일어나지고 그러잖아요. 그쵸? 예,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움직이신 분들이 건강하시거든요. 예. 그러게요. 자. 오늘도요 열심히 네. 노래 월말이니까 잘 불러주실 줄 알고 저희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아버님. 네, 광주 남구의 김천호님의 노래 들어볼까요? 요! 견디기 괴로워도 울지 못하고 가는 힘을 웃음으로 보내는 마음 그
아, 노래 진짜 잘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한물한물 하실 때마다 정말 정말 우리가 감동받습니다. 네. 야, 계속 감탄의 막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여덟 번째. 여덟 번째. 네. 청주시. 예, 네, 청주시인데 네. 아직 그 연결이 안 되셨는가 본데. 예. 자, 그래요. 자. 또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해 주시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예약 참여로요. 생방송 그럼요? 참여 지금은 오늘은 안 됩니다. 왜냐? 예. 네. 네. 월말 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 월의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은 저희가 월말 결선을 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계신 분들도 열심히 시청을 하셨다가 나도 월말 가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또 각오도 다져보면 아주 괜찮을 오늘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연결됐습니까? 어, 됐다고 합니다. 예. 여덟 번째 가볼까요? 여덟 번째요. 그러면 청주시에 6월 13일 날 장원하셨는데 윤용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버님. 여보세요?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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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요, 이렇게 예, 또 연결이 안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요. 아. 오늘 특별한 예, 날인데. 예. 예, 원래 유선으로 하기로 했는데 핸드폰으로 왔어요, 이게. 아, 그렇구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예, 예. 지금 유선으로 이제 하신 거죠? 아닙니다. 아직도 핸드폰으로. 아, 왔어요. 핸드폰으로? 아, 예, 감안해서 이제 저희가 듣겠습니다. 근데 아, 예, 예. 소리가 잘 들립니다. 깨끗하게 지금. 상태가 아, 그러신가요? 예, 상태 좋으니까요. 예. 오늘의 예. 각오 한 말씀 하시고 노래 하시죠. 예? 오늘의 각오, 각오. 아, 각오요? 예. 아, 뭐 각오라는 게 별거 없고 그냥 평소대로 하겠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평소대로 예. 하시겠다는 우리 윤홍님. 예, 예. 예. 윤홍님. 아버님, 그러면은 노래 갈게요. 목 한번 다듬으시고 갑니다. 예, 예, 예. 네, 좋습니다. 자, 청주시의 윤홍님의 노래 들어볼까? 요! 비리들 불어주마 울지 말아가야 산 넘어 아주까리 등불을 따라 멀리 떠나가신 어머님이 그리워 너 울면 저녁별이 숨어버린다 잘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유선으로 전화 안 오고 휴대폰으로 예. 전화 와서 예. 살짝 좀 어떡하지 하셨는데 전혀 손색 없이 잘 하셨습니다. 네, 아버님 예. 박수. 예, 자 아홉 번째. 자 6월 15일 날 장원하신 인천 남동구의 박현수 아버님이시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6월 한 달도. 예, 저보다 그 복지TV 관계자 여러분들이 예. 네. 매일 고생이 많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님 목소리 왜 이렇게 좋으세요? 저요? 네. 어떻게 그러네요? 원래 좋으세요? 목소리 예. 너무 좋으시다. 원래 좋으시다니까. 여자분들이 예. 목소리가 좋은 남자를 또 좋아하거든요. 예. 목소리만 듣고도 여자분들이 다 반해가지고 그냥 한번 데이트 한번 신청할게요. 그러시겠는데. 근데 인물이 없어갖고요. 또 겸손하신 말씀. 예. 예. 옛날에 좀 그때 좀 인기 좀 있으셨죠? 아유, 없었습니다. 아이, 겸손하시다니까. 아, 집사람하고 네. 통화를 하면은, 예. 네. 기가 아프다고 조그맣게 얘기하라고. 아, 기가 아프다고 우렁차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면 예.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좋으면서도.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노래 듣겠습니다. 예. 네, 인천 남동구의 박현수님의 노래 들어볼까요? 요!
떠나가니 너를 잊으소냐. 성황당 고갯말을 나비마저 울고 넘네. 신영아 울지 마라 달래었던 마 대장부 가슴 속이 우리는 이미 어느새 어느 날짜 함께 즐겨 웃어보나. 아,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아버님 잘하셨습니다. 네, 네. 아주 좋았습니다. 자, 또 퀴즈 한번 안 보신 분들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자, 전국 팔도의 사투리를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 꼭 먹고 알 먹고 사투리도 맞추고 상품도 받는 알쏭달쏭 사투리 퀴즈. 자, 오늘의 퀴즈는요. 세리삐따는 이것을 뜻하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이것은 분량이나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었다는 뜻인데요. 넘었다. 세리삐따를 표준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답이 나와 있네, 문제가. 제가 세리삐따를 이상하게 읽나? 이것은 분량이나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었다. 이 뜻인데 여기에 딱 답이 있네. 자, 1번 보기입니다. 1번 많다. 2번 부족하다. 아니지, 그거 반대지. 3번 적당하다. 아니지, 그거 적당하다는 건 아니지. 그러게요. 예, 저걸 빨리 하면 쎄뿌렸다. 우리 부산에서 많이 쎄뿌렸다. 천지네, 흔하네, 많네. 그 말을 저도 우리, 그런 거 우리나라 그거 살았으니까 알죠. 예. 근데 여기 이제 정확하게 하면 세리삐따 이렇게 하네. 네. 예. 아, 알겠습니다. 자, 정답을 아신 분은 080-6060-6060 참, 아이, 헷갈리네. 내 이름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060-6608-1004번 누르시고 네. 퀴즈 참여는 4번입니다. 4번 누르시고 정답이란 번호를 딱 누르시고 소화기를 딱 넣으시면 번호가 딱 찍힙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을 딱 맞추신 분께는 가벼운 추첨을 통해서 뭘 드릴까요? 네, MC들의 사인이 담긴 CD를 드리고요. 그리고 맛있는 쌀도 드립니다. 야, 다섯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맞춰주세요. 네, 이제 반 왔으니까 네, 우리 여정인 씨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한번 듣고 갈까요? 네. 전국에서 대답해 주시는. 다 대답해 주셨으니까 자 들을게요. 그렇습니다. 아, 여정인이가 부릅니다. 이 노래는 또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부르고요. 또 유난히 이 봉사를 많이 하는 가수 중에 한 사람. 자, 여정인의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뮤직 스타트! 사랑이여 제발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하늘이여 제발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나보다도 더 많이 사랑한 사람, 날 위해 기도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 사람을 지켜
네, 여정인의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였습니다. 노래 참 좋고 감미롭고 목소리도 아주 매력적이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예. 자,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네. 아, 이분은 6월 16일 날 창원하신 대전 서구의 우리 이영자님이시네. 우리 금요일이에요. 이영자님. 안녕하세요. 여정인 씨, 이보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신가요? 네, 잘 받으셔. 아, 반가워요. 아이고, 반가운 걸. 두 번 만나서 반가워요. 예. 1일 장원 받으시고,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우, 그때. 예. 네. 사돈 한턱 내고요. 사돈한테? 한턱 예. 내고? 예, 사돈집이 가깝다면서요? 예, 그래, 지금 예. 오늘 또 사돈도 앉았고요. 예. 구경하고 있고, 손자가 아. 학교 갔다 와서 우리 할머니 화이팅 조금 전에 했거든요. 야 그러면은? 또 우리 복지관 다니는 또 몇 명한테 예. 얘기해서 지금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시겠네, 복지관 다니신 분. 야 우리 영자님이 이렇게 통화해보면은 정말 행복하신 것 같아요. 이 예. 사돈하고 이렇게 지내신 분들이 나는 부럽다고 그쵸. 했잖아요, 전에. 네. 근데 앞으로도 쭉 그렇게 지내실 거죠? 그럼요. 그 싸우더라도 금방 푸세요. 아유, 우린 싸움 없어요. 만약에 싸우더라도 네. 한 시간 이내에 푸세요. 네네. 그 오래 가면 골이 깊어져요, 혹시. 싸울 일도 없어. 그래요. 네. 그럼 어머님 각오 한마디 네. 하시고 노래 바로 갈게요. 네, 우리 네. 복지관을 다니는 노래교실 그리고 KBS 네. 노래교실 혹시 제 노래 들으시면 네. 응원해 주세요.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요. 지금 감기 기운이 있거든요. 어. 네. 그런데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네, 네, 박수. 자, 노래 들을게요. 대전 서구의 이영자님의 노래 들어볼까? 요. 밤엔 못 오시며 베개 머리 살짝이 오늘 밤엔 오시겠지 못다한 사랑 때문에 소리소리 맺힌 마음 꿈에서나 만나보면 이하는 풀릴 것은 이 밤도 다음 말고 베개님만 젖어두네 감사합니다. 아, 편안하게 잘 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자님. 예. 다음 분 또 볼게요. 다음 네. 분은 또 와, 6월 19일 날 장원하신 강서구의 박광명 아버님이시다. 안녕하세요. 요, 고생 오.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광명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큰일입니다. 아버님. 예. 오늘 결선이잖아요, 월말. 예. 마음이 어떠세요? 좀 떨리신가요? 아니면 편안하신가요? 아니면은 오늘 좀 욕심을 내보겠다 이런. 아이고 누구나 다 욕심은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예 예. 예 최선을 오늘 다하시겠다는 예. 우리 예. 강서구죠? 서울 강서구. 예, 예. 예, 예. 박광명님 우리가 예. 광명을 님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우리 광명님의 노래 들어볼까? 요! 청춘을 돌려다오 그 꿈을 타고
흐르는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 어떠한 그 사람도 대상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으냐.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가느냐. 잘하셨습니다. 아유. 멋지게 아주 잘하셨습니다. 청춘아 그러게요. 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아이고 자 다음은요. 12번째. 저 6월 20일 날 장원하신 충북 영동군의 황민자 어머님이시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떻게 환절기인데 감기는? 네? 환절기인데 감기는 안 걸리셨어요? 환절기 때요? 네. 왜요? 걸렸지. 아이고 오늘도 여전히 목소리가 네.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조금 걸렸습니다. 네. 근데 이부영 씨는 길정화 씨만 괴롭히는 줄 알았더니 네. 여정연 씨를 너무 괴롭히고 계세요. 네, 요즘에는 많이 내가 시즌 낼 때마다 네. 막 당황하는 거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 아이고 네. 어머님이 또 제 편이시네. 그러니까. 네. 아유 좋다. 네. 이제 좀씩 저, 더 괴롭힐게요. 덜 괴롭혀주세요. 여기를 괴롭힐수록 인기는 올라가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근데 엄청히 재밌어요. 근데 예, 근데 예. 재밌으세요? 아, 제가 이렇게 재밌어요. 땀 흘리는 게? 아니 여정인 씨는 딱하고 이부영 씨 그때그때 네. 재치 있게 막 이렇게 퀴즈 내주시면 또 여정인 씨 맞추는 거 보면 아이고 오늘은 성공했구나. 네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네. 또 우리 영동군에서 우리 저 창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노래 드릴게요. 네. 자 충북 영동군의 황민자 어머님의 노래 들어볼까요? 들었습니다. 여정희 씨. 네. 조선시대 그 사람을 많이 진짜 괴롭혔던 그 왕비는 누군지 알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여정희 씨를 괴롭힌다고 그랬는데 괴롭힌 왕비가 있어. 누구? 괴롭힌 왕비? 네. 아까 갈비 나왔고 네. 또 아까 또 무슨 비 나왔죠? 뭐? 똥비. 아 똥비 나왔고 네. 이번에는 괴롭힌 비는 네. 모르겠네요. 몰라요? 오늘도 모르겠습니다. 12. 12? 네. 낭비가 아 이거 답이죠. 그 다음 해줄 거. 에이, 그 다음 그 낭비 같이. 아, 그 낭비 뭔데요, 뭔데요? 그래 같이. 사치스러웠던 왕비는. 아사 낭비. 낭비. 아. 그러면 이제 이건 모를 거야. 어떤 거? 요즘에 새콤이죠, 새콤. 네, 새콤. 새콤을 가지고 취직한 왕비가 있어. 그건 또 누구야? 새콤을 가지고 취직한 왕비가 바로. 어. 경비지. 경비. 그거 못 맞춰잖아. 내가 야. 답을 먼저 얘기해버렸네 아까. 어떻게 비에 관련네요. 재밌네요. 자 네. 다음 분 이제 만나볼게요. 그럼 다음 분 만나기 전에 퀴즈 한번 또 네. 보여드리라고 그랬네요. 예, 한번 나왔네. 네, 오늘은 또 알쏭달쏭 사투리 퀴즈는요. 예. 세리삐따는 세리삐따. 이것을 세리. 뜻하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네. 이것은 분량이나 정도가 예. 일정 수준을 넘었다는 뜻인데요. 예. 세리삐따.
를 표준어라면 네. 과연 무엇일까요? 네. 1번 많다. 그 답이 있잖아요. 그 문제가. 많다. 그렇지. 2번 부족하다. 그건 아니지. 반대지. 3번 적당하다. 그건 아니지. 중간인 그건 적당한 거야. 세비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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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흔하다. 흔하다. 이렇게. 흔하다. 그런 것 같아. 우리 어린날 부산 살 적에 내가 그랬어. 세비르다. 근데 여기는 세리비다. 네. 근데 이것은 분량이나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었다는 뜻인데요. 여기가 딱 힌트네. 이건 힌트가 아니라 답이네 거의. 그러게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네. 많다지. 우리는 답은 없습니다. 자, 정답을 아신 분은 060-6081-1004번 누르시고 키 참여 몇 번? 4번. 4번 누르시고 정답이란 번호를 딱 누르시고 소화기를 딱 넣으시면 번호가 딱 찍힙니다. 정답을 딱 맞추신 분께는 가벼운 추첨을 통해서 뭘 드릴까요? 네, MC들의 사인 CD를 세 분에게 드리고요. 그리고 예. 맛있는 쌀을 또 두 예. 분에게 드립니다. 야, 다섯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전화 많이 많이 주세요. 예, 네. 다음 13번째 분입니다. 6월 네. 21일 날 장원하신 경기도 안산시의 장영환 님 아버님이시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버님, 고영준의 남자의 길을 예. 부르신다고 예. 하셨는데 예, 예. 아버님의 오늘의 길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오늘의 길 글쎄 어떻게 장원으로 가실 것 같아요? 아니면 같은데요? 응? 순탄하게 갈 것 같아요. 오, 순탄하게. 좋아요. 좋아요. 아, 좋습니다. 순탄하게 가시기를 저희가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각오 한 말씀 하시고 하시죠. 순탄하게 예. 어떻게 갈 것인가. 각오. 예. 어, 뭐, 그냥, 그 전에 몇 번째 불렀는데, 예. 항상, 떨리고, 예. 항상 떨리는 거야, 이게. 매일, 이렇게 이제 몇 번을 해도. 예. 근데 오늘은 예. 좀 침착하게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아, 침착하게. 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항상 떨렸는데, 침착하게 잘하시겠다는 안산시의 장영환님의 노래 들어볼까요? 요! 내 살아온 길을 묻지를 마라 비바람을 헤치고 왔다 거칠은 길을 달려왔다 의리를 모르고 남자의 세계를 여자야 말하지 마라 하나의 뜨거운 눈물에 과거를 씻어버리고 이제는 너 하나만을 사랑한다 내 인생을 주련다 네, 아, 잘 들었습니다. 남자의 길은 그렇구나. 예. 노래 들으면서 또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은 떨지 않고 편안하게 잘하셨습니다. 맞아요. 예, 박수 쳐드릴게요. 자, 다음 분은 14번째 분은 아, 서울 또 강동군에 네. 예, 6월 22일 날 장원하셨습니다. 윤순영 아버님이시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유, 우리 오늘 최고 연장자이신 것 같네요. 예. 근데 진짜 84세가 맞으세요? 예. 와, 존경합니다, 어르신. 아이고. 예. 아니, 아버님, 정수리가 너무 크게 보이네. 네, 정수리가. 다 보고 계셔요. 예, 그러니까. 아니. 예. 저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 연세를 잘못 적었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 아버님 건강 관리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대로 밥 먹고 그냥 운동하고 지내지요. 오, 왜, 말씀도 봐봐. 저 40대 중반 말씀처럼 빠르게 이렇게
아, 톤도 어려우시고. 그러게요, 야. 아버님.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노래 잘 불러주셔서. 예. 노래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나 이제 젊은 양반들이 할 건데 내가 나와가지고. 아유,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또 많이 많이 해주셔야지. 저희들도 아니, 더 좋지. 그러시고, 저 이부영 씨. 예. 그 뭐에다 저 곤충 박사학위 어디서 받았어요? 곤충 박사학위. 곤충 박사요? 예. 난 석사밖에 안 못 받았는데요. 그래요? 난 아니, 경영학 석사밖에 못 받았어요. 난 박사학위 그, 못 받았는데. 허리도 가늘고 만지면 끊어지리 보니까 그 박사던데. 아, 그 개미네 집 주소. 개미네 집 주소고 그 이제 구미호 집 주소 아세요, 어르신? 예? 구미호 집 주소 아세요? 아, 구미호 집 주소는 모르지. 아, 구미호 주소. 아니, 나는 개미 주소밖에 몰라요, 개미 주소. 아버님이 열심히 시청하고 계신 게 맞아요. 예. 여튼 아버님. 예. 구미호 주소는 일단 아버님 노래 듣고 나서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노래에 집중해서 잘 불러주세요. 예, 예. 네, 노래 네. 가죠. 예. 자, 강동구의 최연장자이신 윤순영님의 노래 들어볼까? 요! 다시 한번 그 얼굴이 보고 싶어라. 몸부림치며 울며 떠난 사람아. 찾는 노래 부른다. 야, 우리 네. 어르신 진짜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더더더 건강하십시오. 더더더는 누구 노래? 더더더 이부영. 아, 그렇죠. 빨리 구미호 주소 가르쳐 주세요. 어, 나 궁금해요. 구미호 집 주소는요. 네. 어, 포기도 무섭군. 마주치면 기절하리. 이야, 역시 이부영 씨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개미 주소부터 해서 구미호 주소까지. 여러분들 외우세요. 네, 보기도 무섭군 마주치면 기절하리. 기절하리? 깨끗하. 아, 다음 분 이제 15번째. 자, 6월 23일 날 자원하신 창원 씨의 박정수 아버님이시다. 안녕하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야. 어떡해. 이부영 씨, 예. 우리 여정희 씨, 네. 말 지켜주세요. 예. 우와, 멋있다. 아니 이왕이면은 저 여정희 씨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한 구절 했으면 왕년에나 못난 내가도 한 구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셔도 돼요. 더더더는요. 그 음주운전 단속하신 분들이 더더더더더더더 이러고 싶어. 주유소에 가면은 주유 얼마 넣을까요? 넣고 있어. 더더더더더더더. 근데 절대 더더더 하면 안 돼. 사람도 더더더더더더. 그치, 아버님 말씀대로 더더 하면 안 돼요. 행복도 더더더. 음행이 올라가잖아. 우리 전번 주 금요일 날 그때 참여했을 때에 예, 예, 예. 우리 여정희 씨가 정수 씨라 그랬잖아. 예. 어, 기억하시네요. 예, 네. 그래서 예. 어머니 힘 입어가지고 연습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 잘하셨습니다. 역시 네. 우리 정수 네. 아버님이십니다. 오늘 같은 또, 정수. 예, 정수. 진짜 우리 저 아버님 정수 씨. 전국에 계신 예. 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거 아닐까. 예. 네. 오늘 멋진 노래, 우리 나훈아 선생님 노래 멋지게 잘 불러주십시오. 예, 두 분의 힘이여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응원하겠습니다. 정수가 응원할게요. 정수가 예. 예, 응원하겠습니다. 자, 창원시에서 사시는 우리 박정수님의 노래 들어볼까요?
사랑하이 한번 나서 고향에만 살 수 있나 젊어서 한때라면 고생을 살자 부모님 설악도 난 이문난 자식 눈보라 지는 길이 끝이 없어도 일곱 번 서러져도 일었을 테라 나그네 네, 네, 멋지게 잘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특히 네. 저희랑 함께했던 금요일날 네. 하셨던 분들이 네. 이게 마지막 금요일날 전화 주셨던 분이었거든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은 6월 27일날 장원하신 대구 수성구의 이상철님.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버님.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이 월말 결산인데요. 네. 점심에는 뭐 어떤 보양식을 드셨어요? 목소리 잘 나오게. 뭐 맨날 먹는 거 먹지에 뭐. 그래, 갑자기 특별한 거 먹으면 깜짝 놀란다, 그죠? 예, 예. 어, 목소리 상태는 괜찮으세요? 예, 그럼요. 예, 네, 목소리 아주 아주 활기차고 좋습니다,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예. 자, 최갑석의 38선의 보물. 시청해 주셨네요. 네네. 예. 오늘이 또 6월의 마지막 날인 거 어떻게 아시고 딱 적정한 곡으로 딱 주셨어요. 센스쟁이. 네, 네 맞습니다. 예. 아 근데 그 저 71세가 맞으세요? 그럼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전혀. 오 거짓말 아니야. 진짜 전혀. 예, 전부가 좀 목소리가 좀 젊어 보인다 이럽니다. 그러죠. 예. 아니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을까? 한 40대 초반이나 정도. 분의 목소리하고 거의 다 비슷해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박상철 그 아우하고 또 저 저감이 같으시니까 예. 그 노래도 잘하실 아, 것 같아요. 이상철 아우. 예. 잘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노래 갑니다. 자, 대구 수성구의 이상철 님의 노래 들어볼까요? 요! 산골짜기에 꽃이 피는구나 철 조망은 녹슬고 총칼은 빛나 세월을 한탄하자 38선의 봄 싸워서 공을 세워 대장도 실소 이성병 목숨 바쳐 고향 찾아오리. 네, 아 멋지게 잘하셨습니다. 6월 진짜. 마지막에 딱 좋는 것 같아요. 좋은 노래를 또 이렇게 예. 또 신청을 해주셔서. 그러니까요. 근데 71세인데 목소리가 정말 진짜 40대. 목소리. 이상하게도 전국나는 노래자랑에 전화 주시는 어머님 아버님의 그 목소리는 가늠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젊게 이렇게 들리시니까. 너무 관리를 잘 하시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 아주 인형처럼 네. 예쁜 왕비가 어떤 왕비인지 아세요? 이제는 예쁜 왕비? 네. 인형처럼 예쁜.
인비도 아니고 인형처럼 공비도 아니고. 아 얘들 요즘에 좋아하잖아요. 무슨 인형 좋아해요? 바비 인형. 그렇지. 바비 인형. 바짝 마른 왕비는 무슨 비요? 아까 했는 것 같아. 바짝 마른 왕비. 바짝 마른 갈비 왕비야. 갈비 그게 갈비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바짝 마른 왕비. 누구지? 빼빼. 네, 바짝 마른 뼈밖에 없는 뼈비. 바짝 마른 왕비. 뭐예요? 밥 굴비? 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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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내미시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네. 18번으로 갑니다. 17번이 연락이 안 됐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요. 가자. 자, 18번. 자, 6월 26일 날 장원하신 부산 진구의 조명기 아버님이시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조명기님. 예, 수고하십니다. 예. 근데 오늘 부산 이부영 씨 그 고생 예. 많으십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 고생 안 합니다. 그냥 즐겁습니다. 예, 부산은 어때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죠? 예, 두 분 다 고생 많습니다. 네. 예. 예. 부산 진구면은 그 서면 쪽이죠? 예, 예. 예, 제가 아, 그 당감동에서 꽤 살았어요. 당감동 있죠. 아, 그래. 당감동에 살았어요. 예. 예, 당감동에서 살고 그 뒤에 그 동의전문대학교 앞에 그 가야에서 제가 공군부대에서 방위 받았다니까 14개월간. 아, 그래요. 예, 방위 그 들어가기 어렵고. 웬만하면 아, 이야기 잘 안 하시지 않아요? 나 도시락 싸들고 다녔다 얘기해. 아, 방위. 아, 이부영 씨도 부산 사람이네. 예? 이부영 씨도 부산 사람이라. 아, 나 부산 꽤 살아. 우리 지금 어머니도 부산에 계시고 형님도 부산에 계시고 또 형님도 부산에 계시고 또 형님도 부산에 계시고 또 형님은 울산에 계시고 그래요. 아, 예.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지금 TV 소리가 이제 들린다고 예. 좀 줄여주시니까 예. 꺼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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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목소리가 네. 메아리로 들립니다. 네. 네. 아이고 우리 부산 진구에 우리 옛날에 고향 사람 만난 시. 그러게. 예, 진구에서도 살았고 제가 저기 서구 있죠 서구 아버님. 예, 서구. 예. 서구 그 대티턴을 넘어서 저 사거리. 아 사거리 예. 예. 예 사거리 거기 하당 가고 여기로 가면은 그 보시게 저. 개정 가고. 예예. 예, 예. 그걸로 넘어가고. 마대포도 거기. 가고. 예. 예. 개정 삼거리에 살았어요 개정. 예. 아이고. 아, 내가 잘 알죠?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노래 드릴게요. 예, 예. 잠깐만요. 네. 아버님, 비 내리는 네. 명동거리 주셨는데. 물어보. 요즘에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걱정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부산에는 비가 좀 그래도 적정선으로 좀 잘 많이 왔나요? 아니, 부산에는 지금 비가 안 와요. 아니, 어젯밤에 조금 왔는데. 예. 그래 지금 해갈이 안 됩니다. 좀 많이 많이 왔네. 큰일이네. 아버님이 이 노래를 불러주셔서 네. 부산에 단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그러면 좋죠. 힘내서 네. 잘 불러주세요. 우리 아버님한테도 그 다이어트 하신 분들이 아버님 네. 굉장히 싫은 계절이 어느 계절인지 아세요? 또 퀴즈 나가신다. 여름인가? 여름이요. 여름이죠. 예. 네. 왜 그럴까요? 날씨도 덥고 하니까. 아니. 비만 오니까. 비만 오니까. 예. 예. 근데 올해는 비가 안 오네. 그러요. 예. 비만 예. 오니까. 아버님 긴장 풀리셨어요? 예. 풀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가겠습니다. 야, 우리가 긴장 풀어드리려고 아버님 편안하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부산 예. 진구의 조명기님의 노래 들어볼까? 요. 명동거리 잊을 수 없는 그 사람 사나이 두 뺨을 흠뻑 젖히고 말없이 떠난 사람아 나는 너를 사랑했다 이 순간까지 나는 너를 잊었다 잊지 못하고 사나이 가슴 속에 비만 내리는
이야, 추금기를 옛날에 틀어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게요. 월말개선이 진구의, 괜히 월말개선이 부산 진구의 아니에요. 아버님. 어. 진짜. 초공기 딱 틀어놓은 것 같아 옛날에. 아버님 아.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아요. 네. 비 좀 비 좀 오십시오. 비 좀 오십시오. 정말. 아 진짜 월말개선 네. 좀 한 분 한 분 쭉쭉쭉 가고 있는데요. 네. 자 이제 좀 전에 17번이 연결이 안 돼서 18번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네. 17번 할게요. 그렇습니다. 17번. 자 6월 29일 날 장원하신 경기도 이천시의 최성준 아버님이시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디 아버님. 갔다 오셨어요? 아니 전화가 안 왔어요. 그랬어요? 잘못 눌렀는가 보네. 여기서 예. 뭘 잘못 온가 봐 자꾸. 아버님 계속 기다리셨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 기다렸죠. 예 그렇구나. 초조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전화가 안 오지? 안 오지 이렇게. 아이 글쎄요. 예. 예. 그래도 아버님이 월말까지 오셔가지고 프로시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도 차근하게 또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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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신 분들은 정말 노력해나 하신 분들이고 그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보고 싶은 여인을 했는데 제일 보고 싶은 분이 누구신가요, 아버님? 아 집사람이죠. 누가 네. 있겠습니까? 그죠? 이야. 네. 그러면 저. 저 부모님들은 생존을 계신가요? 아니 두 분 다 자꾸 하셨습니다. 아유 그러셨어요. 예. 예. 부모님들도 늘 생각이 나시죠? 그럼요. 옛날에 고생 하시면서 옛날에 살아오셨는데. 아 지금 이래 보면은 너무 예. 못해지는 것이 지금 후회스럽지만은 예.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시절에 우리 크면서 보면은 부모님들 정말 고생하셨어요 진짜. 예. 예. 일단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것이 부족하고 막 그랬다 보니까 지금 아버님도 뭐 자녀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뛰셨을 텐데 네. 네. 우리 자녀분들은 몇 남 몇 녀세요? 우리 5남매입니다. 5남매나 나오셨어요? 예. 이야. 그러니까 보고 싶은 연인이 네. 와이프입니다라고 하셨나 봐. 아내분입니다 하셨나 봐. 그럼 아내분께 그러면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하시고 노래하시죠. 예, 여보 우리 집에 만나서 너무 고생 많고 앞으로 남은 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삽시다. 사랑합니다. 아~ 박수. 예. 예, 8시에 재방송합니다. 자녀분들께도 그 아빠 오늘 저 월말 결선에 나갔으니까 좀 봐봐라 하고 꼭 연락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네. 아, 자, 이천시의 최성준님의 노래 들어볼까요? 주마등처럼 스쳐가면 생각난다 생각난다 각오 없는 그 사람이 어느 하늘 아래 살 보고 싶은 내 연인아 꿈속에다도 꿈속에다도 보고 싶구나 아 좋습니다. 멋지십니다. 이야. 근데 야. 저희가 계속 이 단어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진짜 월말 결선은 결선이다. 예. 계속 얘기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맨날 그 이부영 씨께 제가 네. 그 퀴즈나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네, 네. 제가 한번 낼게요. 네. 오늘 네. 뭐 퀴즈는 아니고요.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네. 계시잖아요. 네.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몰라요. 뭘까요? 오늘 남자가 많으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느낌으로 딱 그러잖아요. 느낌으로 오늘 남자분이 훨 많은 것 같아. 너무 쉬웠죠, 여러분? 네. 아, 그러면 몇 분일까요? 오늘 18분.
19분. 아, 마지막 참가자 남으셨으니까. 네. 그럼 남자는 10명이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넘을 거예요. 너무 잘 맞추시죠? 네. 저가 재미가 없어요. 너무 잘 맞추셨어요. 국회의원들이 요즘에 이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이 좋아하는 왕비가 누군지 알아요? 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국회의원들 일 열심히 하세요. 국민들 대표로 뽑아서 그 여의도에 가서 이렇게 일하시게 한 거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 세금이 똑바로 잘 쓰여진가 잘 좀 분배 좀 잘해서 잘 쓰고요. 그리고 살기 좋은 나라 만들고. 어떤 비지? 전혀 생각 안 해요. 세비. 세비. 세비 받으니까 열심히 잘하라고요, 세비. 하, 오늘 갈비, 굴비, 세비, 뭐 예. 비란 비는 다 나옵니다. 예. 아직도 덜 나왔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또 가르쳐드릴게요. 이야, 예. 그 구미호 주소랑 그냥 개미 예. 주소도 너무 재밌었고. 자, 이제 마지막 분, 19번째 분입니다. 아, 저 광주 북구에서 하셨네. 네. 6월 28일 날 예, 배은하님이시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늘 마지막 참 그 결선자라서 많이 네. 기다리셨죠? 네네. 예. 네. 어떻게 다 기다리시면서? 잘 부르시네요. 네? 다 잘 부르셔? 다 잘 부르셔. 예, 다 잘 부르시죠? 어머니 네.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해야죠. 더 좀. 해야죠. 그렇지. 해야지 뭐 한번 해보는 거지, 열심히. 그죠? 네. 네. 예, 오늘 아주 노래깨는 하신 분들이 다 모였는데. 네네. 예. 어머니 그럼 연습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요? 그냥 예. 차 타고 다니면서 했습니다. 차 타고 다니면서. 네. 못니저라는 노래가 네. 맛내기가 좀 이렇게 피를 많이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건 어디서 이렇게 영감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아? 네? 못니저. 저만은 노하우로 하죠. 아, 노하우. 노하우가 있으시죠. 연애 많이 해보셨어요? 워낙 노래를 좋아해서 그럽니다. 아. 연애는 많이 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못 잊지. 그죠, 어머니. 예. 응원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누구? 아, 여기 언니 오빠들 다 계시네요. 아, 언니 이야. 오빠들. 자, 응원과 응원전 뭐라고 해야 되나? 한번 들어볼게요. 옆에 계신 분들 응원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오빠 응원해 주래요. 은하 화이팅! 후! 안녕! 야, 거기 382명이 계시네. 아, 목소리가 그냥. 네. 그러게요. 자, 어머님 노래하실 때는요, TV 소리가 같이 나가면 어머님 헷갈리시니까. 네. 네네. TV를 좀 줄여주시던지, 네. 어머님이 이동을 네. 하시던지.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많은 응원을. 은하 화이팅 해주셨으니까 멋지게 잘해주십시오. 네. 네. 자, 광주 북구의 배은하님의 노래 들어볼까요? 못 잊어. 못 잊을 사람이라면 언제까지 당신 곁에 나를 버리고 살 것을 못 잊어.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당신 품에 돌아가서 안길까지 연락이 없지 가을의 눈물 눈에도 까지도 이렇게 열창으로 그러니까요.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한 왕비. 영화를 좋아하는 네. 사람 뭡니까? 응? 뭔 비? 무슨 비? 영화가 영어로 뭐요?
무비. 그렇지, 아. 무비지. 아, 영어 모르면 어떡하려고 저한테 영어로 물어보세요. 웃지도 않고 막 그냥 인상만 쓰고 다니는 그런 왕비는. 인상만 쓴다고요? 네, 웃지도 않고 막 이상한 행동만 네? 하고 막. 아, 뭐 뭘까요? 비에 관한. 단어? 영화 안 봤죠? 영화. 영화. 영화 한번 네. 보죠. 보죠. 예. 네. 뭔데? 뭐에? 뭐죠? 뭐에 감염되면은? 뭐에 감염된다고요? 그렇죠. 감염되면 어떻게 돼? 죽죠. 깨꾸닥? 이런 거 다니잖아. 혼비? 아니 뭐 이게 뭐지? 자 맞췄어. 뭐 뭐예요? 좀비 그러시잖아. 좀비 아. 좀비 딱 좀비. 아 영화에서 그 맞아요. 이렇게. 좀비. 예 죽고 아니 이렇게 좀비로 아. 예, 예 좀비. 예. 어 저는 여러분들 예. 너무 어렵습니다. 머리가 이게 머리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정말 재밌었던 거는 뭐냐면. 예. 개미 주소랑 네. 구미호 주소랑 네. 또 다른 주소들도 많을까요? 네. 다음에는 다른 친구들 친구라고 해도 되나? 네. 주소들을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예, 예.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기절할 자. 리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네. 여러분들의 또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이 남자 갈수록 더 잘 생겨지시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비결이 저요? 응. 아유, 아유 어떻게 아셨어요? 아유 옆에 있다 하니까 저밖에 더 있어요. 아 참. 네. 이번에는요 네. 이부영 씨의 네. 뮤직비디오를 듣고 오려고 합니다. 네. 지금 요즘에는 못난 내가란 노래도 열심히 활동 중이신데요. 좀 있으면 곧 못난 내가의 또 뮤직비디오도 나올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또 나오실지 진짜 궁금한데 오늘은 아 지금은 왕년회라는 뮤직비디오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이부영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왕년회 뮤직 스타트! 왕년에 참 잘 나갔었다. 나 왕년에 참 꿈도 많았다. 힘든 날도 있었고 좋은 날도 있었다. 나 왕년에 참 꿈도 많았다. 힘든 날도 있었고 좋은 날도 있었다. 이겨냈다. 기쁜
네. 실질. 왕년에 뮤직비디오 보고 왔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상식 하기 전에 네. 오늘 또 팔도의 사투리를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세리빗? 세리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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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저 정답은 뭐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번 아, 많다. 맞췄네 내가. 그러게요. 왜? 두 개는 아니니까 이거 분명히. 두 개는 아니니까. 아니 이병욱 씨는 퀴즈도 네. 잘 내시지만 네. 퀴즈도 너무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틀렸다니까요. 옛날에 한 네. 번? 아이, 그 한 번은 잊어버리세요. 자, 퀴즈 네. 또 맞추신 분께 뭘 드린가요? 네, MC들의 사인 CD 세 분 드리는데요. 네. 자, CD 당첨자 네. 알려드립니다. 0613805번님 네. 그리고 010-4705번님 그리고 010-3259번님 축하드립니다. 좋은 선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쌀이죠? 네, 쌀 받으신 두 분. 자, 010-2144번님, 010-3270번님 축하드립니다. 좋은 선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퀴즈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상식이 남았죠? 아, 떨립니다. 자, 시상식. 먼저 우정동상. 우정동상께는 유황 비누를 드립니다. 자, 우정동상. 자, 참고번호 16번. 오? 이상철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자, 다음은 무슨 상인가요? 네, 희망은상입니다. 네. 무엇 드리죠? 천연식초. 예. 자, 오늘의 희망은상. 참고번호 9번. 박현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9번입니다. 어, 갈수록 네. 막 떨려요. 네. 자, 배려금상. 네. 배려금상께는 홍삼 액기스를 드립니다. 자, 오늘 6월 보은의 달, 아, 월말 결승입니다. 자, 배려금상은 참가번호 몇 번? 네. 4번. 우리 저 유광수님이시구나. 축하드립니다. 한창 요즘에 맛있게 해서 영수증. 영수증을 써주실 네. 거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유광수님. 네. 아. 자, 그러면 이제. 나눔 대상께는 디지털 카메라를 선물로 드립니다. 떨려요. 그리고 월말 결선에 나갈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연말. 그렇지. 연말 결선에 나가면은 선물이 뭐? TV, 냉장고, 세탁기, 카메라, 뭐 등등 상품이 부지나죠. 예. 오늘은 나눔 대상 네. 최고의 대상을 네. 어느 분이 갈지 여러분들도 한번. 네. 선택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궁금해집니다. 네, 궁금해집니다. 네. 너무 노래를 다 잘하기 때문에 오늘 심사하시는데 정말 힘드셨습니다. 자, 6월 보은의 달 월말 결선입니다. 자, 오늘 나눔 대상은 참가번호 몇 번? 2번 신경자님 축하드립니다. 야, 2번이시구나. 어머님. 자. 네, 여보세요. 어떻게? 감사합니다. 야, 우리도 우와. 외침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잘하시기 때문에. 아, 전 진짜 생각도 안 했어요. 저 앞에도 막 네. 몇 분이, 한 세네 분이 너무너무 잘하시길래. 예. 저는 진짜 뭐 아예 뭐. 어머님도 그러면 보시면서 끝나시고 예. 계속 이제 예. 점수 이렇게 보고 계셨죠? 뒷분들 몇 점 이렇게. 아, 예, 제가 이제 그냥, 아, 여분은 좀 그렇고 뭐 저분은 또 뭐 아우 내보다 더 잘했는데 하고 또 막 이렇게 점수 매기죠 뭐. 재밌어요. 그렇게 집에서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네. 일단은요 네. 오늘 네. 최고의 장원을 하셨으니까 소감 한번 해주세요. 아, 소감은 글쎄 제가 말주머니 없어가지고 네. 소감 뭐 있겠어요. 뭐 무조건 그냥 단정되면 다 좋은 거죠 뭐. 예, 네,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하고 네. 또 우리 복진 나눔 노래자랑 많이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고 홍보해 주십시오. 네. 예. 자, 이제 앵콜송 들을 테니까 끊지 마세요. 네. 예. 아, 오늘 얼마였어? 너무 저 즐겁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루룩 가버리네요. 그러게요. 오늘은요. 자.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은요. 네. KY 금연그룹과 함께 네.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반도넷에서 네. 홍삼 액기스 그리고 위드 코스메틱에서 네. 미스트 그리고 주식회사 아나월드에서 마스크팩 네. 숨가득에서 천연식초 예, 주식회사 예솔에서 기능성 유황비누 그리고 충청 사랑의 밥차에서 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복지TV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보은의 달 월말 결선 즐겁게 보셨죠? 예. 자,
복지TV는 소외된 가정들의 얘기를 함께 나누고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눔과 배려 함께 여는 희망 세상 복지TV가 항상 앞장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나가다가 내 생각나면 날 찾아오라고 하던 당신의 그 말이 생각이 난다. 내 가슴을 자꾸 때린다. 내 곁에 누가 있기에 못 찾아가요. 미안해요. 당신 정말 행복해야 해요.